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락보로스에서 나온 고글, 요 고글 제품을 언박싱하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고글 하나 구매하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변색 고글이고 요거는 편광 고글입니다. 뭔 차이냐면 예전에 구매한 변색 고글은 색상이 변화하는 고글이고 요 고글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농도의 진화기를 가지고 있는 고글이 되겠습니다. 요 고글을 왜 구매하게 됐냐면은 변색 고글이 되게 좋아요. 되게 편하고 사용하기도 좋고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편리한 고글인데 문제는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은 변색의 최대 농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고글이 최대로 진해져도 약간 진하기가 일반적인 선글라스나 고글의 진하기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되고 자외선이 조금 더 강해지면은 좀 눈이 부신 문제. 자외선은 어차피 어떤 거나 99.9% 차단이에요. 근데 태양이 정면에서 쫙 내리칠 때 변색 고글은 살짝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락보로스 고글은 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구매해서 써보지 뭐. 그래서 변색 고글 그리고 고정된 밝기의 고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나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알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차피 이 시리즈는 국내에서도 팔아요. 근데 제가 왜 알리에서 구매를 했냐면은 알리에서만 파는 색상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위해서 알리에서 구매를 했고 여러분들은 특정 색상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면 그냥 쿠팡 이런 데서 그냥 구매하시는 게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더 싸요. 알리 직구하는 것보다. 근데 저는 색상, 제가 원하는 색상이 알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알리에서 구매를 한 거고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국내에서 쿠팡에서 더 저렴하고 더 편하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직구로 왔는데 해외에서 와서 그런가? 아니면 배송 중에 좀 문제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상당히 조금 지저분하고 박스도 뭔가 많이 손상이 됐다기보다 조금 구겨진 이런 상태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죠. 뭐 아마 구성 자체는 저번에 구매했던 변색 고글이랑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케이스가 왔고요. 제가 저번에 구매했던 이 변색 고글이랑 케이스 자체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옆에다 놓고요. 그럼 이제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이제 열어보면은 여기 이제 도수 클립이 들어있죠. 이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렌즈를 맞춰가지고 도수 클립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도수 클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일하죠. 편광 고글 그냥 보면은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고글을 쓰고 보면은 여기에 물고기 표시가 뭐 나타나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확인을 위한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요런 게 들어가 있는데 요건 이제 QC 관련된 문서인 것 같아요. Certificate라고 써 있고 우리가 QC를 제대로 했다. 합격증이라고 되어 있죠. 합격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살짝 옆으로 두고요. 여기 안경 닦기가 아니죠. 고글 닦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소프트 케이스 간편하게 이제 가지고 다니실 때는 여기다 넣어서 가지고 다녀라 라는 이런 소프트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본 제품을 보도록 하죠. 이렇게 비닐에 쌓여져 있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흰색 비닐 같은 거에 쌓여져 있습니다. 열어보죠. 오픈. 짜잔, 이렇게 딱 나오고요. 색상은 약간 그레이? 투명 그레이 같은 느낌이에요. 투명 그레이 같은 느낌이고 블랙 그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반투명한 재질의 그레이 색상, 투명 그레이 색상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의 농도가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여기 락보로스 쓰여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이고요. 여기다가 한번 도수 클립을 끼워 볼게요. 예, 도수 클립을 끼우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실내여서 도수 클립이 이렇게 투과되어 보이는데 아마도 실제로 태양광을 받으면은 아마 도수 클립이 보이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이따가 밖에 나가가지고 태양광을 보고 실제로 안이 비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에 있는 도수 클립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리고 내 눈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거를 조금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신경 쓰이시면은 이거 쿠팡에 파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랑 동일한 모델인데 색상이 다른 미러 코팅이 된 모델들이 있거든요. 노란색으로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면은 오히려 도수 클립이나 본인의 눈 이런 게 좀 덜 반사되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레이 렌즈라서 그런 미러 렌즈들보다는 조금 반사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저번에 구매했던 변색 고글과 비교하면 이 정도입니다.
얘는 지금 자외선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투명한 상태고요. 얘는 이제 진한 상태죠. 현재 상태로 비교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이따가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변색이 된 상태에서 이 변색 고글과 이 편광 고글 요거의 이제 농도 차이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박싱이랑 외관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밖에서 찍어온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가서 좀 촬영을 하고 왔고요. 제가 찍어온 거 사진이랑 동영상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어저께 비 오고 오늘 맑아지면서 되게 쨍하면서 날씨도 선선하고 습도도 낮고 그리고 태양도 굉장히 쨍해가지고 변색 렌즈의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변색 렌즈도 굉장히 진하게 변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사진상으로 보면 그래도 변색 렌즈가 조금 약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육안으로 보면은 진하기는 거의 비슷할 정도로 진했어요. 대신 얘는 약간 미러 코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이게 미러 코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표면에 뭔가 약간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변색 렌즈 쪽은 아래에 있는 이 돌멩이, 이 대리석이라고 하나요? 요게 약간 투가 되어서 보이는데 이 편광 렌즈 쪽은 안에가 약간 투가 되어서 보이지가 않죠. 그 정도의 차이점이지 농도 자체는 변색 렌즈도 이날은 굉장히 변색이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솔직히. 뭐지? 이 정도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농도 자체는 변색 렌즈도 굉장히 잘 됐지만 일단 반사 정도가 이 편광 렌즈 쪽이 조금 더 반사도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실제 영상으로 보면 이 정도 느낌이거든요? 이 정도 느낌? 편광 렌즈 쪽도 보시면은 안쪽이 투가 되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표면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변색 렌즈보다는 확실히 안쪽이 좀 덜 보이죠? 실제로 들어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보면은 정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제 안쪽이 보이는 느낌이긴 하죠.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편광 렌즈 느낌입니다. 요게 이제 편광 렌즈고 변색 렌즈 쪽을 보면은 변색 렌즈는 약간 변색하는 기능 때문에 그런가? 반사되는 그런 게 조금 약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요 변색 렌즈도 농도 자체는 굉장히 진하게 잘 됐어요, 요날. 하지만 영상에서 보이기에는 조금 약하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느낌이죠. 보시면 변색 렌즈랑 편광 렌즈. 보시면은 변색 렌즈 쪽은 안쪽이 좀 투가 돼서 많이 보이는 느낌이고 편광 렌즈 쪽은 약간 좀 반사율이 조금 더 높은 느낌?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가 변색 렌즈랑 편광 렌즈의 차이점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착용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변색 렌즈를 착용했고 보시면은 제 눈이 이렇게 보이죠. 살짝 반사되어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변색 렌즈 쪽은 제 눈이 이렇게 투가 되어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변색 렌즈고요. 편광 렌즈 쪽은 요 정도 느낌이죠. 아까 거에 비해서 제 눈이라든지 도수 클립이 조금 더 덜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사돼가지고 아예 안 보이죠. 요쪽은 약간 햇빛의 각도 요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편광 렌즈 쪽은 확실히 햇빛을 정면으로 받거나 하면은 이 고글 안쪽에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편광 렌즈는 이런 느낌이죠. 실제로는 거의 렌즈 안쪽이 반사돼서 잘 보이지 않는다. 요게 이제 아까 변색 렌즈랑의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거의 잘 보이지 않죠? 햇빛을 정면으로 받으면 거의 눈이나 도스 클립 같은 게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예, 요렇게 변색 렌즈랑 편광 렌즈 비교를 좀 해봤는데 솔직히 이날은 변색 렌즈가 변색이 너무 잘 돼가지고 좀 당황을 했어요. 이 정도로 변색이 된다면 솔직히 전 편광 렌즈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 별로 뭐 도스 클립이 보인다든지 제 눈이 보인다든지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쓰진 않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 눈이 보인다거나 도스 클립이 보인다거나 이런 걸 조금 싫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요 락보로스 편광 고글 요거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색상이 없어서 알리에서 직구를 했어요. 요 색상 투명 그레이 색상 프레임에다가 검은색 편광 렌즈 들어간 요 모델을 구매를 했고 가격이 23,000원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쿠폰이나 이런 거 적용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 색상은 이제 국내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이제 직구를 한 거고 가격이 조금 비싸죠, 요거는. 근데 굳이 이 색상을 고집하지 않으신다면은 국내에서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으세요. 보시면 쿠팡 같은 데서 이거 동일 모델이거든요. 프레임이 네이비 프레임에다가 옐로우 미러 코팅 렌즈. 요 모델은 13,970원이면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네이비 색상이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은
블랙 프레임의 옐로우 미러 렌즈. 요 탑재된 요 모델은 16,300원이면 구매할 수 있거든요. 쿠팡에서 바로 다음날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저같이 이런 특정 프레임 색상이나 렌즈 색상에 고집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훨씬 빨리 쿠팡 같은 데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요 그레이 렌즈보다는 요 옐로우 미러 코팅이 된 렌즈가 조금 더 도수 렌즈라거나 눈이 보일 가능성이 좀 더 적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사용자 리뷰나 사진 찍어 올리신 걸 보면은 요 옐로우 미러 코팅 렌즈가 눈이나 이런 게 훨씬 잘 안 보인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천으로 변색되는 게 좋다, 귀찮은 거 싫다, 이런 분들은 요 변색 렌즈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 아니야 난 야외에서 햇빛 쨍할 때 그럴 때 주로 쓸 거고 내 눈이나 도수 클립 이런 거 보이는 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편광 고글 요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좀 귀찮은 걸 싫어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요 변색 고글을 주로 쓰고 다닐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 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편광 고글 쪽이 조금 더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두 가지 고글을 겸용하면서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 하잖아요. 뭐 13,000원, 16,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천으로 귀찮은 거 싫고 하나로 다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내 눈이 보인다거나 도수 클립 보이는 거 신경 안 쓴다, 이런 분들은 그냥 변색 고글 쓰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난 요 스포츠 고글을 햇빛 쨍할 때 밖에서 주로 사용할 것 같다, 그리고 난 내 눈이나 도수 클립 보이는 게 굉장히 싫다, 이런 분들은 요 모델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와 동일한 모델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리에서 요 10136 GBL 요 모델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제품들 링크는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